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지난 24일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서울 1위, 전국 4위를 달성했습니다. 강서구가 2022 토지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화곡 1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아파트형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시범 운영합니다. 여튼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한 독자라면 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플랫폼 이용, 작가의 짜릿한 웹툰 무대를 만들어준다니까요.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세상, 해피툰게더. 강서구가 지난 24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서울 1위, 전국 4위를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평가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합을 종합 경쟁력으로 평가해 시군구 그룹별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강서구는 경제활력, 공공안전, 보건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영성과 부문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화곡동 등 원도심 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완료되면 전국 1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균형 성장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2 토지 지적관리 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토지 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토지 정책,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강서구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함께하는 중개문화혁신을 통해 부동산 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예방 TF팀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데요. 강서구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곡 1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아파트형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시범 운영합니다. 강서구 새로미 재활용 정거장은 현재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주택가에 도입해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나눠 배출 가능한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사가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동식 분리수거함은 월정 어린이공원, 필마 어린이공원 등 화곡 1동 내 5곳에 마련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재활용품 6종을 가져와 분리 배출을 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매주 목요일은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을 분리수거합니다. 강서구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부터 지역 내 80곳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비기너, 비상을 기대하는 너에게를 주제로 고3 청소년들을 위한 2022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에는 최연우 마술사가 강단에 올라 편견을 넘어 꿈과 희망의 주문을 걸다를 주제로 고3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10대로서의 고민, 궁금한 점에 대해 실시간 소통하는 진로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습니다. 또 고3 끝에 낙이 온다를 부제로 문주 크루, 다이아, 버세의 멋진 공연과
샌드 아티스트 양락영의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도 펼쳐져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